아, 현찰이 들어오면 좀 잘 적어야지. 아, 돈이 자꾸 비잖아.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오빠가 잘해야지. 아, 진짜 너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냐? 오빠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잘하면 내가 뭐라 그러냐? 아유, 진짜. 아유. 저, 여기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전데요? 아니, 두 분 중에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사장이에요. 아, 공동대표시군요. 아,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 여기를 며칠간 빌렸으면 하는데요. 왜요? 룸사롱을 차리려고요. 네? 술 먹고 노래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곳이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인데 룸사롱을 하려고 하냐고요. 사실 나랏밥 먹고 있습니다. 나랏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콩밥 먹는 사람과 공무원. 물론 후자 쪽이죠. 아니, 공무원이 왜 룸사롱을 차려요? 전 사실 이런 데 있는 사람입니다. 맞은편 건물에 있는 벤처기업 사장이 우리나라 최신의 IT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아니 근데 그거랑 룸사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이 거래를 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룸사롱을 차린 뒤 그놈을 유인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바로 그 영화에서 보던 그 비밀 첩보 작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분만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할래요. 빠질래요. 보상금이 5천만 원인데 당장 시작하죠. 근데 룸사롱을 하려면 아가씨가 필요합니다. 아, 그게 문제네.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가씨 섭외 비용으로 2천만 원 더 드리죠. 아이,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언니들, 정말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러니까 내 말 다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딸을 룸사롱으로 쓰겠다 그거 아니야. 어? 귀중한 정보가 새나가니까 그걸 막자 이거 아니야. 국가적인 차원으로 룸사롱을 차린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서 구해요? 그러게? 그래서 내가 여길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뭐? 야, 우리 보고? 나가요를?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해요? 우리가 접대고? 말도 안 돼. 제발. 야, 아유, 제발이고 뭐고 그래.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수장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이, 위장이지 위장. 짜고 치는 고수도. 야, 짜고 치고 뭐고 간에 어쨌든 술은 진짜로 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그럼 남자도 진짜로 접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2차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머나? 뭐? 2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적어도 3차, 4차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럼, 말도 안 돼. 아이고, 우리 집 남자 알면 나 머리털 다 뽑힌다. 말도 안 돼. 그럼, 절대 안 되지. 우리의 귀중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면 안 되지. 그래서 룸사롱을 차린다는 얘기구나. 참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신나긴 지금. 아,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건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야, 왜 말이 안 돼? 어? 야, 검찰이 조폭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룸사롱 차렸었잖아. 아, 형, 그건 영화죠. 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실제 상황이라니까? 아, 그러면 저기, 검찰에서 이번에 룸사롱 차려가지고 뭐 누굴 잡는다는 거예요? 야, 검찰보다 더 윗선이야. 그리고 또 룸사롱 하려면 좀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웨이터랑 저기, 아가씨. 맞아.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에? 웨이터가 필요하거든. 내가 웨이터라고요? 말도 안 돼요. 물어 마시면 난리 나요. 잘 키워놨더니 서울 가서 웨이터라고 앉았다고 하면 큰일 나요. 야, 너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해. 누구요? 박찬호,
박세리, 조용필, 나훈아, 만천아. 아이고 참 이 형이 늙어서 주책이다. 그나저나 아가씨들은 준비된 거예요? 아, 주은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요? 그래, 꽉 잡고 있다니까. 아이씨, 제발 좀, 제발 좀 도와주라. 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 아이고, 우리 뭐 접대부를 하라고? 아, 제발, 아, 제발, 아, 좀 살려주라. 어? 아우, 야,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빨리 제발, 나 안 해. 아우, 야, 이제 나. 아니, 지금 와서 못 하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아가씨들 때문에. 아는 언니들 많다고 했잖아요. 워낙 왕강이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나가요를 하느냐고. 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서울을 빼앗긴 후 진주성마저 함락되고 외장들은 촉성로에 모여 술판을 벌였는데 기생농계는 울부를 참지 못하고 외장 개암으라 로브스케를 가슴으로 껴안고 남강으로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또 내려가 그 푸른 물결 위. 농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외국으로 유출되는 정보를 꼭 막아야 합니다. 그럼요, 막아야죠. 몸 받쳐서 몸 받쳐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번 작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웨이터, 여자는 나가요. 잠깐만요. 저는 웨이터 한다고 안 했는데요. 저도 나가요 한다고 안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저 그게요.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서울을 빼앗긴 후 진주성을 함락되고 외장들은 촉성리 모여서 술파티를 여는데 기생농계는 울부를 참지 못하고 외장 개암이라 로그스케를 가슴에 껴안고 남강으로 빠져 죽었습니다. 노래도 있죠.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또 내려가. 에브리바디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또 내려가. 아, 우리가 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언제 해보겠어? 안 그래? 좋았어. 그럼 나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그럼 나도 할래. 아니, 안 돼. 알았어. 그럼 내가 옆에서 웨이터 하면서 꼭 지켜볼 거야. 내가 그냥 꼭 감시할 거야. 내가 아주 그냥. 근데 저 여자분들은 누구십니까? 아, 그 두 명이요? 예. 저기 저 두 분도 아가씨 후보예요. 예? 아, 저희도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만 돼 있어요. 국가가 날 위해 뭘 해줄까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줄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국가를 위해서 힘 한번 쓰시겠습니까? 네! 주방에서 과일을 안 가꾸십시오. 아, 근데 저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신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맞아. No problem.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룸사롱이라 하면 남자들이 335대를 지어 4평에서 8평의 작은 방 안에서 아가씨들과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곳입니다. 먼저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면 웨이터들은 물수건을 돌립니다. 잠시 후 마담이 들어와서 주머니 사정을 파악한 후 아가씨들과 짝짓기를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이때! 얼굴이나 몸매가 빠지는 아가씨들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뺀찌라고 하죠. 뺀찌. 기분 나쁘지. 어? 저 끝에 돌. 잠깐 나가 있어.
2차 술 한 잔이 돌아가면 시계 방향으로부터 아가씨들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섹시녀 현현이에요. 특기는 폭탄주 만들기와 마시기 그리고 살사 댄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나온 주희라고 해요. 귀엽게 봐주세요. 특별히 뭐 취미나 특기는 없고요. 노래도 잘 못해요. 그냥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도 뭐 시키면은 그냥 술만 따를게요. 안녕하세요. 신세대 유망주 은정이라고 해요. 제 특기는요, 헤드뱅이고요. 오빠, 어느 밤 우리 찍어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오빠 나만 바라봐 이제 나를 가져봐. 안녕하세요. 이 가게 안주인 서마담이라고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다 참는데 나이 얘기를 하면 돌아버리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요런껏 마셔야 하는데 일단 손님이 따라주는 술은 무조건 마십니다. 단, 휴지통을 적절히 이용하여 벌어낸 후 몸과 매상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 조교의 구령에 따라 동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손님이 주는 술은 무조건 원샷을 원칙으로 한다. 둘! 마시려다가 몰래 휴지통에 버린다. 버린다. 셋! 손님이 술에 취하면 빈 양주병을 가지고 와 매상을 팍팍 올린다. 납니다, 티 납니다. 신속 정확하게 못하겠습니까? 넷, 손님이 2차를 요구하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조금 튕긴 다음에 2차에 응합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 손님이 술에 취하며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술에 수면제를 타서 원샷을 권합니다. 자, 자, 나와. 자, 저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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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잠이 들면 비밀문서를 가지고 복귀한다.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이게 끝이에요? 어? 아니, 손님이 술에 취해서 자는데 그냥 두고 나가면 어떡해. 뭐 끝을 봐야지. 끝을 봐. 그럼 자꾸만 신경 쓰고 있냐. 저기, 근데 요원님, 예. 질문 있는데요. 예. 저는 언제 안 나요? 야, 드디어 내일이 디데이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난데. 내일 2차 나가지 마. 알았지? 왜? 왜라니. 작전이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수면제 안 먹으면. 아, 난 진짜. 알았어. 걱정 마. 끊어. 나는 너무 떨린다. 근데 룸사롱 이름을 뭘로 하지? 응? 맞다. 아, 그거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란젤이라고 해. 란젤이? 그리고 이번 작전 암호는 란젤이 상륙 작전. 어때? 떨려. 잘해야 되는데. 너들 잘해? 실패하면 돈 안 주나? 돈이라니? 아니, 저 언니, 아니 뭐 그냥 수건이라도 좀 줄까 해서. 어서오세요. 언제 이런 룸사롱이 생겼지? 오늘 처음 개업했어요. 그래? 그럼 서비스 하나 주시겠는데? 그럼요. 잠깐만요. 서마담, 손님 안내 좀 해드려요. 시간 내주세요.
저 사람들인가? 서리봉투가 있긴 하던데. 매국노 냄새 좀 나네요. 아, 저기요. 잠시만요. 아, 예. 저기요. 제가 아가씨들을 특별히 준비를 했거든요. 예. 강남에서 아주 아주 잘 나가는 아가씨만 제가 모아왔어요. 아, 그거 좋지, 어? 좋아, 좋아. 잠시만요. 자, 얘들아. 얘들아, 들어와. 잘 보셨어요. 좋아. 오, 너 예쁘구나. 너 이리 와서 앉아라. 네. 너 말고, 너 옆에 어린애. 아, 예쁘구나. 오, 괜찮아. 가만있어 봐. 그런 말이야. 잠깐. 어, 그 예쁜 걸. 자기 이리 와봐. 저기요, 저기 선생님. 저기, 이 아가씨가 더 끝내주는데요. 야, 야, 야. 네가 손해야, 임마. 너 왜 자꾸 나서냐. 아이. 이리 와봐. 예, 예. 예쁜 걸. 예. 자, 이리 와봐. 네. 아니, 마담, 이리 와서 앉아 따라봐. 아니, 이건 보이네. 예, 저기. 오빠, 나이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나이 먹었으니까 먹었다 그러지. 안 그래? 그렇지. 저기, 제가 한잔 드릴까요? 응. 아, 선생님, 이게 입술 주라고 새로 나왔어요. 선생님, 얘기도 좀 그런데 제가 노래 하나 할까요? 그래. 자, 자,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왔어! 아, 야, 너희 좀 앉아라. 야, 너가 나가서 좀 불러봐. 아, 저 사장님, 저기, 지금은 노래를 못하는데요? 네, 저 노래 못해요. 예. 네. 아, 지금 이건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야, 네? 네가 얘 기둥 서방이냐? 어? 아니, 너 왜 자꾸 나설 때, 안 나설 때 나서는 거야? 아, 사장님, 아니, 얘는 정말 좀... 노래 못해요. 제가 대신할게요. 예, 선생님, 네. 누구야? 야, 이거. 야, 야. 너 말고! 응? 예쁜 걸. 예? 자기가 하란 말이야, 이 사람아. 봐. 아, 저기 있어. 해봐! 진짜 못해. 야, 안 돼. 어, 저기, 예, 그럼 할게요. 그럼, 그럼. 어이! 어이! 내게 강 같은 뼈가 내리가. 아, 야, 그만, 그만! 에이. 에이, 우리 화끈하게 한번 돌자. 김새빠. 싱구시겄대. 아유, 저 자식들. 아, 저런 녀석들 안 잡아가나? 아, 대체 룸사롱에서 저렇게 더럽게 노는 놈들 말이야. 뭐 하는 놈들이야? 야, 박검사, 한잔해. 그래, 그래. 야, 그 말이야. 어이, 김부장. 당신도 한잔해야지. 응? 어? 자. 그럼, 세변호사. 그래, 그래. 이거 먹고 죽는 거야. 아, 씨. 안전하게 합니다. 어? 아우, 나 화장도 못 지우고 잤다. 아우, 머리. 아우, 너무 피곤하네요. 아, 화장품이 뭐야, 이게. 아, 다들 졸리시죠?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아유, 야. 자, 꺼주시죠. 어쩜 가게가 새벽 5시까지 손님이 한 명이 안 끊기냐. 그러게요. 어? 그러게. 술집도 이쁜 애들은 체력이 아주 중요하대도. 땀을 뜨려니까 아주 체력이 떨려가지고. 아유. 근데, 이 일 계속 해야 돼요? 그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 이 여자, 큰일 날라. 아, 뭐야, 아, 뭐야. 나 팔 알베르나. 이러고 니 편에, 이게. 어머, 진짜. 아, 얼마나 날랐으면. 아유, 이게, 가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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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다. 어제는 매상이 짭짤했죠? 어허! 극단 매상이 중요합니까? 어저께는 그 남자들이 안 왔습니다. 그럼요! 아이, 저기. 근데요, 그 매상. 저희 주신다 그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제가 포상금과 함께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달라고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좀 괜찮은데 웨이터 연기가 좀... 아, 그렇습니까?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부르셨어요? 야, 바닥을 봐라. 뭐가 보이나? 바닥이요. 광을 내라 말이야, 광을. 내 얼굴이 보이도록, 어? 아, 이 형 진짜. 아, 형 얼굴이 얼마나 큰데, 형 보이게 하려면 이만큼 닦았대, 이만큼. 얼마나 큰 거야. 어? 형? 야, 나 청소 안 해? 에이, 왜 그래, 형? 아이씨. 야, 너희 웨이터 공격 얼마나 쓴지 한 번 못 봤어? 어? 차려! 박어! 박어? 아, 안 박. 안 박. 다른 바 섭외했어? 그래, 좋았어. 그럼 며칠만 하고 여기 뛰자. 그래. 나 말라. 아, 아파. 아우. 당장 그만둬. 왜 그래? 아, 글쎄, 그만둬! 그 웃음 실실하는 게 그렇게 좋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을 빼앗긴 후 진주성마저 함락되고 외장들은 촉성로에서 술판을 벌였는데 희생 논계다! 아, 알아. 노래도 있잖아, 왜. 몸 바쳐서 그래,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래, 그러니까. 어? 일이라면. 아, 언제부터 국가가 내 애인 관리했어? 웃기지 말라 그래. 자네 왜 쏘는 거야? 내가 안 내가 내가 돈 나니까. 잘 놀았어. 감사합니다. 가시죠. 좋아. 이놈의 용의자는 오늘도 안 오려나? 하긴 이렇게 하니까 요 며칠 사이에 매상이 더 많이 오른다, 그치? 야, 이 귀에 업종을 확 경계할까? 어서 오세요. 아, 예. 여기 언제 보냈습니까? 며칠 됐어요. 끝내주죠. 네, 그렇군요. 그럼 저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자 필요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거든요. 그럼요. 저기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 한 곡 할까요? 야, 하자. 그거 빨리. 저희 노래 한 곡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내리는 소나기. 네, 여기 가정집안입니까? 호텔로 간다 드리면. 아니, 뭐하러 그런 데 가요? 응? 돈 쓰는 데다 거기다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망신 쌓는데요. 그냥 내 집이니까 편하게 쉬면서. 아셨죠? 우리 이까심으로 한 잔 더 할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괜찮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가 말해. 맛있다. 이거 드세요, 빨리. 얼른. 더 이상 못 먹어요. 배가 불러요. 얼른 마셔야 돼요. 빨리 드세요, 이거. 꼭 마셔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꼭 마셔야 돼요. 드세요. 원샷, 빨리 쭉, 쭉.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어머! 이거 엄청 아니야? 조심! 왜 크네? 조심! 저리 가! 저리 간 말이야! 엄마! 아주 좀 추워! 아유, 진짜. 예? 아, 그 손님도 아닌가? 왜 현영이한테 연락이 없지? 그러게? 갑자기 그 요원이라는 사람 어디 갔지? 사라졌나? 야, 참. 내일 돈 넣어준대. 정말? 그래. 아, 신난다. 매상 1,000,000원에 포상금 7,000. 합의 8,000? 아, 너무 신난다. 밖에서 그 요원이라는 사람 봤는데? 그래?
어디? 아, 갔어요. 큰 여행 가방 챙겨가지고 급하게 어디 가대요. 그래? 왜? 어디 지방으로 무슨 수사 나갔나? 에이, 그런 얘기 없었어. 어서오세요. 김수용 씨, 정주현 씨, 당신들 체포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불법으로 룸사롱 영업을 했고 가정집을 개조해 매출을 알선했으며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강탈하고.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어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아, 지금 그 분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억울하면 한사피서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모두 연예계. 어서! 어서! 아니, 우리는요, 국가하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아니, 아니, 연예계. 아니, 아니, 아니.